충격적인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청년절 당일에 20대 청년이 군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데일리 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저녁 10경 평양시 대동강구역 문수동에서 청년절 경축 무도회에 참가한 뒤 귀가하던 남성 청년이 군인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끝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이 청년은 여성과 함께 있었는데 군인 3명이 다가와 여성에게 예쁘다며 추파를 던지는 등 괜한 시비를 걸면서 청년들과 군인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후 이것이 몸싸움으로 번져 남성 청년이 군인들의 무자비한 폭행에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에 함께 있던 여성이 안전부에 신고했고 안전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해자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안전원들은 곧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남성 청년을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그는 이튿날 결국 사망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여성은 이후 이뤄진 안전부 조사에서 술에 취한 듯한 군인들이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해 청년을 의식불명에 빠뜨렸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부는 이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특히 군인들의 생김새와 추정되는 나이대, 군사칭호 계급 등을 바탕으로 주변 군부대들의 수사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특히 현재 평양시 안전부는 용의자들이 평양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수도 평양에서 그것도 청년절 당일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전부는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군인들에 의한 폭행 사건이 종종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번처럼 사람이 죽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며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은 폭행한 군인들이 성품이 나쁜 데도 있지만 긴 군사복무 기간 동안 연애 한 번 못한다는 억울한 마음에서 돌출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북한 소식 측에 따르면 북한 사회안전성 경찰 소속 군인들이 단체 오락회에서 한국식 창법으로 된 노래를 부른 사건이 발생해 사회안전성이 내부기강 잡기에 나섰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평안북도의 한 사법 관련 소식통은 이 매체에 이달 초 평양시 아파트 건설에 동원된 사회안전성 소속 사회안전성 산하 소속으로 운영되는 무장부대 군인들이 내부 장기 자랑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불순한 내용으로 된 한국식 개그와 한국식 창법으로 노래를 지어 부른 사건이 발생해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집단적으로 벌어진 문제로 사태를 보고받은 중앙에서는 심각한 기강해이로 판단하고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들의 처벌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특히 체제 수호의 앞장에 서서 이 같은 문제를 단속해야 할 사회안전성 소속 군인들 속에서 엄중한 비사회주의적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하여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이 이 부대뿐 아니라 다른 부대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중앙에서는 10일부터 한 달 동안 사회안전군 간부들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대사상전을 벌일 것을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한 사법 관련 소식통은 이번 평양건설장의 사회안전군 군인들 속에서 벌어진 사건을 중앙에서는 사회안전성 간부들과 군인들의 사상적 각오가 부족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면서 사회안전성 산하 각 지역 사회안전기관들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 사회안전군 내부에 번지고 있는 한국식 노래들의 출처를 찾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젊은 군인들 속에서 비사회주의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마다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분주탕을 피우면서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직도 이런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아무리 대사상전을 벌리고 요란을 떨어도 그때뿐이지 호기심 많고 새것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의 경찰 조직인 사회안전성에는 테러방지나 집단시위 진압 등 대규모 병력동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사회안전군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안전군은 필요에 따라 국가건설사업이나 수해복구작업 등에 투입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기념일 등 무슨 계기 때마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김정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사상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군인들은 거의 1년 12달 강도 높은 사상교육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이 이른바 전승기념일을 즈음해 정군을 대상으로 한국전 참전군인들이 발휘한 투쟁정신과 희생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상교육을 한 주간 넘게 진행해 피로에 지친 군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군 관련 소식통은 같은 날 각급 부대 정치부에서 청년절을 맞으며 정치사상교육 진행과 함께 노래 모임, 현지 채택 모임과 같은 정치 행사들로 매일 같이 군인들을 들볶고 있다면서 훈련과 여가 시간을 이용해 행사 준비를 하는 바람에 짧은 휴식 시간마저 빼앗긴 군인들 속에서는 해마다 청년절 행사를 진행해왔지만 올해처럼 요란한 행사들로 들볶이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당국을 원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더구나 군인들은 이제 막 하계 훈련을 마감하고 훈련 판정 준비로 정신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청년절 행사까지 겹쳐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군 당국은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강도 높은 사상교육과 청년절 행사를 통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있어 군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내부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군인들도 김여정, 김정은 때문에 충격적인 사상의 연속으로 휩싸였다. 악마 같은 놈들 때문에 북한 군인들이 계속해서 불쌍한 사태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전군의 무기고 관리에 관한 긴급 지시가 내려졌다는 전언이다. 8일 데일리 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일 북한 양강도 주둔 국경경비 25요단에 태풍 11호에 대비해 전투기술기지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때 대하여 라는 총참모부의 전신 지시가 국경경비대 총국을 통해 전달됐다. 지난 6일 새벽 황해남도 주둔사군단 예하 교도사단에서 강풍과 폭우에 의해 무기고가 붕괴돼 수백 종의 무기가 파손됐다는 내용이 통보되면서 태풍으로 전투기술기재, 무기고 및 탄약고 관리에서 한 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는 점이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시를 통해서는 사군단 예하 부대에서 발생한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북한군 주력 화기인 AK 47계열의 58년식 자동보총과 63년식 76년식 기관총을 보관하던 무기고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북한의 교도대는 정규군에 준하는 편제와 무기를 갖추고 있지만 민간인들로 조직돼 있다 보니 무기고 관리 면에서 현역군인들보다 미흡하고 무기고의 견고성도 다소 떨어진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교도대 부대 무기고들이 대부분 노후화돼 있고 노천에 노출돼 있어 강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면 지붕이 날아가거나 벽체가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소식통은 사군단 예하 교도 사단에서 발생한 무기고 붕괴 사고는 노후된 건물의 벽체가 폭우의 빗물을 먹어 무너지거나 강풍의 지붕이 날아갔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가적으로 강풍과 폭우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해 해당 부대 간부들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총참모부의 전신 지시를 전달받은 양강도 주둔 국경경비 25요단은 소속 연대 대대들의 무기고와 탄약고들의 상태를 재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군인들은 무기고가 워낙 오래돼 강풍이 불고 폭우가 내리면 사소하게나마 사고가 나기 마련인데 이를 우리더러 어쩌란 말이냐는 등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군은 무기고 보수에 필요한 고강도 시멘트와 같은 자재는 보장해주지 않고 항상 부대 자체로 보수 작업을 하라는 지시만 내리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그래서 군인들 속에서는 무기고 하나를 보수하려고 해도 수많은 자금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식량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어떻게 무기고 보수가 가능하겠느냐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북한 강원도 곳곳에서 산림집들이 파괴되고 담장과 전봇대들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데일리 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강원도 고성, 금강, 김하, 창도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강풍에 산림집과 시설물이 무너지고 쏟아져 내린 무더기 비에 농경지와 도로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랐다. 고성군과 금강군에서는 6일 새벽 강풍에 가로수와 전봇대가 넘어지고 지붕이 날아가는가 하면 폭우에 산림집들이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실제 고성군의 구읍리와 고봉리 등지에서는 강풍과 폭우에 30여 세대의 주택이 파괴, 침수됐으며 장포리와 삼일포리에서는 산림집들의 빗물이 거세게 들이쳐 산림사리들이 떠내려가고 기초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파이는 일도 벌어졌다. 또 김하군에서는 지난 4일부터 내린 폭우로 10여 세대의 산림집들이 물에 잠기고 강풍에 곡물들이 넘어지는 등 농경지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군 상산리와 관오리 등지에서는 강풍과 폭우의 판자로 지은 농가 창고와 담장들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특히 상산리에서는 수십 정부의 농경지가 침수돼 올해 추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창도군에서도 밤새 쏟아진 폭우로 일부 농촌마을 산림집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고 도로에 심은 나무들이 뿌리째 뽑혔으며 탈곡장과 선전물들이 파괴되는 등 각종 피해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식통은 며칠 전부터 태풍 대책을 철저히 세우라고 강조했지만 강원도는 전반적으로 낙후돼 있고 물두랑 째기 외에는 특별한 대응 방법이나 요령이 없어 강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면 사실상 피해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현재 도에서는 각 지역의 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피해 규모와 상황이 종합되지 않았다며 지금도 추가적인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20년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을 잇따라 겪으면서 큰 피해를 봤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마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사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과 5일 수도 평양에서는 김정은의 참석하에 국가재해방지사업 총화회의가 진행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은 이번 회의에서
재해방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은 국가의 번영 발전과 인민들의 생명 수호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우리 세대는 물론 후대들을 위하여서도 반드시 모든 사업에 앞세워 나가야 하는 중대 혁명 과업이라며 국가위기 대응 능력 건설 방향에 대한 당중앙의 구상을 피력하고 국가의 재해방지 능력을 최단기간 내에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실행 방도를 밝혔다.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7일 오늘 평양에서 제14기 7차 최고인민회의가 진행된다는 소식이 선전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주민들 속에서는 쓸데없는 회의는 왜 자꾸 하냐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다. 김여정, 김정은 때문에 충격에 빠진 주민들은 오히려 최고인민회의가 거듭될 때마다 주민 생활난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당국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 제정된 법을 실행한다며 주민 세부담과 노력 동원을 늘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힘들어하고 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